여러분 안녕 안녕 지은이에요. 커뮤니티에 그 어떤 컨텐츠 먼저 보고 싶어? 라고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언니 돈 어떻게 벌고 쓰고 모아? 어가 제일 많았어. 55%로 무려 1000명이나 투표를 해줬어. 아 너무 의외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오케이 좋아. 성공 스토리 알려줘요. 뭐 어떻게 돈 벌게 됐고 뭐 유튜브 시작하게 됐고 뭐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돈에 대한 것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금수저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아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이건 제 지은이는 집이 되게 부자다. 막 집에 가면은 대리석이 깔려있고 막 엄청 진짜 뭐 엄마 아빠가 뭐 음흉한 부자더라 이런 되게 뭐 루머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았어. 근데 뭐 이건 나도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나는 진짜 나는 오히려 흙수저에 가까운 그냥 일반 수저인 것 같아. 내가 왜 흙수저에 가까운이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냐면 나는 정말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혼자 길렀어. 엄마 혼자. 근데 우리 엄마는 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때 당시에 되게 어린 나이에 낳았기 때문에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나를 혼자 기르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풍족하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나마 엄마랑 같이 좀 이렇게 나를 양육을 도와주면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좀 서포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대학교도 잘 다닐 수 있었고 학비 걱정 없이 물론 학자금 대출은 받았지만 뭐 용돈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르바이트 많이 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잘 쓸 수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엄청 풍족하게 자랐던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나는 해외여행이라는 거를 내가 대학교 때 진짜 한 2학년 때인가? 그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어. 내 친구랑 가는 일본 여행 아직도 기억해요. 그게 이제 내 첫 해외여행이었고 그 이후로 처음부터 갔던 거는 내가 이제 내 돈을 벌어서 갔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 그게 거의 한 28살 정도 갔던 게 내 두 번째 해외여행. 내가 학교를 다닐 때는 주변에 풍족하게 지내는 잘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 내가 대학교 때 친구들도 그렇고 내 초등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뭐 대학교 때 친구들은 유학도 많이 갔고 어학연수도 많이 다녔고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해외로 갔었거든. 근데 나는 그때 안 갔어. 내 기억에 그때 그 돈을 내고 해외여행 가는 거 되게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그때는 이제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안 가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해외다 보니까 그때 나는 안 갔던 것 같아. 그래서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살았던 그런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 가족들이 있어서 대학교 때까지 무사히 잘 학업을 마칠 수 있었죠. 그 이후로는 이제 내가 진로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나는 일단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나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 진짜 약간 나는 욕심이 있었어. 남들하고 다르게 살고 싶다. 나는 남들과 다른 삶을 살 사람이다 라는 진짜 좀 이유 없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 왠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에 대한 확신이 좀 있었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도 곧잘 굉장히 잘하는 편이었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마음먹으면 난 다 해내는 스타일이었어. 내가 뭐 시험을 만점을 받고 싶으면 나는 밤을 새서라도 공부해서 무조건 만점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한 확신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컸어. 이게 엄마가 나를 학원에 보내줘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얻어낸 결과잖아. 그래서 나는 나는 되게 다른 사람이랑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냐면 내가 이제 대학교 때는 솔직히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대학도 갔는데 대학교 때는 뭔가 잘 모르겠어. 전공 수업에 흥미를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고 물론 내가 좋아하는 수업도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내 인생에 가장 컸던 목표가 어쨌든 대학교에 가는 거였으니까 대학을 가고 나니까 그 이후 인생에 대한 뭔가 목적 의식을 상실했다고 해야 하나? 그냥 무한 자유 속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딱히 계획을 안 잡고 생활했던 것 같아.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시간을 허비했다고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대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성실하지 못한 대학 생활을 보냈던 게 맞고 그때 당시 내 채널에서도 예전에 얘기했지만 학사 경고도 진짜 많이 받았고 그렇게 대학교 생활을 그냥 얼레벌레 하다 보니까 어느새 졸업 시즌이 된 거야. 스펙을 만들어 나가는 거를 전혀 하지 않았어. 근데 이게 그렇게 스펙 관리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잖아. 근데 나는 이미 그 내 4년, 5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를 한 거지. 그걸 나중에 졸업 시즌이 되고 나서 알았어.
좀 약간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는데 그렇게 왜냐면 대학 내내 친구도 없었고 친구도 안 만들었었고 거의 혼자 다니면서 그냥 수업만 듣고 빠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으니까 솔직히 정보가 없었던 거지. 근데 그때 당시 내가 한눈을 팔았던 부분이 바로 운동하고 그때는 이제 헬스였어. 너무 우연히 이제 엄마가 고등학교 때 내가 통통했으니까 살을 빼주겠다고 다이어트를 하라고 PT를 끊어준 거야. 근데 그때 한 그 PT를 처음에 하면서 처음에는 운동이 너무 싫었는데 너무 재밌어진 거지 운동이.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계속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뭔가 난 헬스장에 가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때부터 계속 운동이나 헬스 관련해서 많이 찾아보고 관심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오죽하면 친구들이 진짜 무슨 헬스장을 그렇게 목숨 걸고 다니냐. 그때는 여자가 헬스를 한다는 개념이 별로 없었다 보니까 나를 약간 이게 별종 취급을 많이 했단 말이지. 그때부터 독특했던 것 같아.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겼어. 나는 사실 회사에 취직하려고 했는데 알다시피 이 스펙업이 안 된 상태에서 회사를 취직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 그때 나는 다시 이제 뭔가 나에 대한 그 확신이 인생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던 순간이 딱 두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그때야. 정말 정말 너무 어려운 시절이었고 나는 여태까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무엇을 해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이 일을 잘할 수 있어도 내 서류가 통과가 안 되니까 나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서류라는 부분은 어쨌든 내가 뭐 4년간 5년간 활동한 나의 기록을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나는 그게 보여줄 게 없었던 거지. 그래서 나는 진짜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 난 그때 게임을 되게 좋아했는데 진짜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몇 개가 있었어. 난 이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기획도 진짜 잘할 수 있고 정말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아이디어가 너무 넘치는데 일단 나는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스펙을 못 갖춘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좀 회의를 느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엄마는 너가 그러면 너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아무 회사나 들어가라. 일단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어쨌든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한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 나는 내가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 진짜 일을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정말 평범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때 정말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엄마는 맨날 이력서를 쓰라고 했는데 난 진짜 쓰기 싫었거든. 정말 쓰기 싫었고 솔직히 그런 열정이 1도 없었어. 이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일한다는 것에 대한 비전도 없었고 열정이 없었지.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게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취준생 있잖아. 취준생 기간이 되게 길어졌어. 거의 한 총 1년이 넘었지. 그 기간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하니까 집에서 난리가 난 거야. 정말 엄마랑도 정말 너무 많이 싸웠고 난 이때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어. 왜냐면 난 살면서 내가 내 손윗 형제가 우리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 그래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조언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딱 겪었을 때 딱 느꼈던 거는 아 세상에 나 혼자구나. 이 세상은 뭐 가족 뭐를 다 떠나서 그냥 나 혼자 오로지 살아가는 세상인 거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닥쳤을 때 나 혼자 극복해 나가야 하는 거구나를 진짜 그때 많이 느꼈어. 내가 정말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왜냐면 그 전에는 되게 이렇게 자신감이 항상 넘치는 삶을 살아오다가 그때 한번 딱 이렇게 흔들리니까 와 내가 이거 내 인생이 알고 보면 진짜 별거 없이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아니 오히려 그거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많이 힘들었어. 그때는 정말 엄마랑 정말 많이 다투고 또 아무래도 엄마랑 같이 살았으니까 다투면서 정말 언제는 집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아 정말 사람이 왜 죽는지 이해가 간다. 아 정말 죽으면 모든 게 편해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 그리고 뭐 싸우고 집을 너무 나가고 싶은데 진짜 뛰쳐나가서 집을 나가고 싶은데 집을 한번 나가봤어. 가출이란 걸 해봤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뭐 내가 대학교 때 친구랑 엄청 이렇게 많이 교우 활동을 해서 가까운데 친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론 없진 않았지만 나 가출해서 찾아가서 너희 집에서 자도 되라고 할 정도로 친한 친구는 없었거든. 뭐 당시 있던 남자친구도
본인 일이 되게 뭔가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어서 내가 이런 힘, 나의 이런 힘듦을 그가 받아주질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진짜 저번에는 가출이란 걸 처음으로 해봤는데 공원에 앉아서 정말 그냥 앉아있다가 끝까지 앉아있다가 결국엔 집에 들어갔던 것 같아. 정말 갈 데도 없고 무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도 없었고 근데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 내 인생에서 가장 컸던 시련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어.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연하게 내가 시작하게 된 게 네이버 블로그였어. 네이버 블로그는 내가 왜 시작을 하게 됐냐면 나 운동을 그때 되게 좋아했었거든. 그때 루틴이 어떻게 됐냐면 내가 이제 학교는 안 나가니까 졸업을 했으니까 아침에 진짜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일단 운동을 가고 운동을 갔다 오는 길에 장을 봐서 내가 먹을 음식을 내가 해먹었어. 왜냐면 일도 안 하는데 음식도 안 해먹고 그러면 눈치가 보이잖아. 그래서 나름 내가 되게 요리에 그때 취미가 많이 생겼었어.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니까 다이어트 음식 그때는 뭐 지금 이렇게 흔히 말하는 다이어트 레시피 이런 게 진짜 이런 개념이 진짜 없었고 그냥 닭가슴살 운동하시는 분들은 닭가슴살에 고구마만 먹었던 그런 시절이야. 닭가슴살 훈제 제품도 진짜 뭐 한 두 개? 세 개? 진짜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닭가슴살 그냥 생으로 삶아먹고 하는 게 너무 맛이 없어서 나만의 레시피를 막 만들어서 내가 맛있게 먹고 이랬단 말이지. 근데 이게 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나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숨 막히는 상황에서 딱 그 한순간 내가 행복하더라고. 운동하고 내가 나서 음식 해먹는 그 순간이 그래서 그때만 내 숨통이 트였어.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그런 뭔가 나의 그런 삶의 루틴을 한번 블로그에 그냥 일기 쓰듯이 적어봤어. 왜냐면 일기장처럼 좀 기록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때 만들었던 블로그 이름이 JJ의 다이어트 일기야. 왜냐면 난 그때 다이어트를 하는데 조금 중간에 이렇게 쉬면서 살이 좀 쪘거든. 그래서 그 다이어트를 좀 잘 하고 싶은 동기부여의 마음을 담아서 이걸 아무래도 이렇게 공개된 공간에 일기로 쓰면 좀 나 스스로 이걸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별 생각 없이 JJ 다이어트 일기. 왜 JJ냐? 내 이름에 그냥 J가 들어가잖아. 지근이니까. 그래서 J? 뭘로 하지? 하다가 J를 두 번 넣어서 JJ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냥 만들어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운동하는 거, 그냥 운동 기록이랑 내가 먹은 거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어. 그냥 정말 일기조로. 근데 그게 처음에는 뭐 댓글이 한두 개 달렸어. 오 신기하다 하다가 댓글이 10개가 달리네. 오 너무 신기하다. 소통하다가 댓글이 20개가 달리고 30개가 달리고 1개가 달리고 블로그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 그 순간 내가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게 어쩌면 내 인생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블로그로 여러 가지 뭔가를 하기 시작했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진로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했어. 내 블로그가 유명해지고 뭔가 이걸 통해서 뭐 공동구매란 것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뭔가 진짜 실제로 내가 돈이 되는 뭔가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 이게 어찌 보면 나의 굉장히 큰 파워와 비즈니스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때 이제 내가 고민을 하게 됐어. 내 블로그는 결론적으로 식단과 운동 이 두 가지에 관련된 것인데 사실 식단 요리에 대한 그 관심도가 정말 훨씬 더 조금 더 높았어. 나는 고민을 하게 된 거지. 이제 이 시점에서 나는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해서 내가 여기서 뭔가를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데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데 비즈니스를 내가 식단 쪽으로 갈까 운동 쪽으로 갈까를 고민하게 됐어. 즉 내가 뭐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음식 쪽으로 이걸 강화를 시킬까 콘텐츠를 아니면 내가 정말 운동 자격증을 따서 트레이너나 운동 쪽으로 지도사 쪽으로 이걸 틀을까 두 가지를 계속 고민을 했는데 주변에서는 음식을 추천을 많이 해줬어. 음식이 너랑 잘 맞고 지금 블로그에서도 음식이 굉장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나는 음식보다는 운동이 더 잘 나랑 맞는다고 생각했어. 기본적으로 내가 음식을 해먹는 이유도 내가 운동을 하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운동 컨텐츠는 말 그대로 내가 정말 나는 일반인이었고 몸매가 정말 아주 안 좋았던 컴플렉스 덩어리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배워서 알려준다면 내가 더 많은 다른 일반적인 트레이너들이 주지 못하는 그런 정보를 주고 공감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큼은 내가 너무 잘할 자신이 있었어.
고민하다 결정을 했지. 난 트레이너가 돼야 되겠다. 그때 집에서 진짜 난리가 난 거야. 막 미친 듯이 방해를 진짜 반대를 하고 온 가족 식구들이 다 반대를 했어. 왜 멀쩡한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뭐 그런 일을 하려고 하냐. 그때 당시에는 트레이너 한다 그러면 여자가 트레이너 한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냐라는 인식이 강할 정도로 그 직업에 대한 뭔가 좀 그런 게 있었어.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죠.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했어 또. 근데 내가 정말 고집을, 지금도 내가 고집이 세지만 나는 할 거다 라고 고집을 좀 많이 부렸어. 내 인생이다.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했던 얘기는 자격증 따는데 돈이 들어가잖아. 필요한데 나는 뭐 더 이상 집에서 도와줄 수 없으니 네가 알아서 돈 있으면 네가 알아서 해서 네가 알아서 해라. 집에서 더 이상 너를 서포트 해줄 수는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래서 내가 그때 했던 일이 그 내 블로그에 요리 레시피가 정말 많았어. 그래서 그 레시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어. PPT 자료를 만들어서 그거를 온 출판사, 교양서적을 출판하는 모든 출판사에 그걸 다 보냈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블로그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 레시피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비주얼이 있는데 이게 출판을 당신의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다. 나를 PR하는 그 포트폴리오를 같이 해서 보냈어. 그랬더니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그 한 출판사가 나한테 연락이 답장이 와서 실제로 출판이 진행되게 됐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인세를 받았거든. 선인세를 받았는데 150만 원이었나 200만 원이었나? 기억이 정확히 안 나. 근데 하여튼 몇백만 원이었어. 그 선인세를 받아서 그 돈을 고스란히 가져가서 나는 그 트레이너 교육기관에다 그 돈으로 트레이너 교육에 등록을 신청했어.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공부를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근데 워낙에 운동을 그때도 꾸준히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나한테는 쉬웠어.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재밌었고 너무 일부 실기는 정말 쉬웠고 너무 흥미있는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기관을 내가 졸업할 때 엄청 성적을 잘 받고 졸업을 했어. 당연하지. 왜냐면 나는 진짜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 공부는 내가 원래 했던 분야고 외우는 거 내가 정말 잘했던 분야고 뭐 말하는 거 나 말하는 거 너무 잘하니까 원래도 뭐 말하는 거 발표하는 거 정말 잘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고 하는 것도 너무 내 천직 같았어.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카리스마 뭐 이런 톤 이런 것도 나랑 너무 잘 맞아서 굉장히 바로 필드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으로 졸업을 하게 돼. 그때 졸업을 할 때 이미 좀 괜찮은 트레이너들은 이렇게 미리 선 계약이 되는데 나도 그때 이제 블로그에서 조금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때는 이제 뭐 유튜버 지금 유튜버들처럼 살짝 이제 이름이 있는 그래도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내 블로그를 한 번쯤은 좀 한번 들어본 적 있는 이런 인지도가 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아 JJ가 트레이너 준비를 한대 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또 아시는 인맥들이 나를 자기네 이제 센터나 이런데 이렇게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라인들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때 세 가지 중에 고민을 했어야 돼.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구 캘리포니아 자리에 있을 때 M 애슬레틱 피트니스의 트레이너 자리, 두 번째는 여긴 퍼블릭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그 PT샵 정말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강남의 유명한 PT샵에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 수습생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하나 있었고 세 번째는 그냥 프리랜서로 그 호텔에서 일하는 그런 잡 오퍼가 있었어. 이 세 가지를 놓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나는 장단점이 다 있었는데 내가 선택했던 거는 결론적으로는 내가 프리랜서 선생님으로 호텔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를 결정하게 됐어. 왜냐면 나는 블로그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나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랬을 때 조금 더 내가 페이를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나한테는 좀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이닝 일을 시작하게 됐지.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플랫폼이 있고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 보니까 정말 나랑 같이 운동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왔어. 그래서 정말 몇 년간 내가 그 취업 때문에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했던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일도 무색할 만큼 너무나 빠르게 쉽게 취업이 돼서 너무나 빠르게 돈을 벌게 됐어. 그리고 또 꽤나 많은 돈을. 그때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뭐 45대 뭐 몇 이런 식으로 쉐어를 했었지. 내가 뭐 35%에서 한 40몇 프로를 정산받았던 것 같은 첫 월급이 300만 원이 넘었어. 그때 당시 돈을 너무 기뻤어. 갑자기 내 자력으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버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그 월급 엄마한테 다 갖다 드리고 그때는 이제 엄마도 너무 깜짝 놀라면서 아 정말 네가 잘하는구나 잘했구나 라는 말씀을 그때서야 해줬어. 그래서 그 엄마와의 정말 안 좋았던 관계도 그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해소가 됐던 것 같다. 너무 힘들었고 진짜 뭐
진짜 이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무 고민도 많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피엔딩이 된 거지. 근데 사실 그때부터 나의 그 성공신화? 성공기는 시작되는 거야. 그때 이제 트레이너로 일을 하면서 돈을 제법 벌었어. 그 제법 벌었고 뭐 한 달에 적게는 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많게는 4, 500까지도 벌었어. 근데 이런 게 있어. 사람이 돈을 안 벌다가 갑자기 그렇게 많은 돈을 쉽게 벌게 되니까 뭔가 금전 감각이 되게 애매해지더. 심지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그렇게 저축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뭔가 이런 세이빙이나 돈 개념에 대해서 솔직히 나는 별로 개념이 없었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꼭 사야 되는 성미였어. 무력이 굉장히 많았거든. 근데 내가 그런 애가 돈을 벌게 되니까 제일 먼저 뭘 하게 되느냐, 난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더라고. 그래서 거의 한 1년간을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을 다 썼어. 뭐 하느라 썼냐면 뭐 쇼핑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비싼 음식을 먹었고 그냥 모든 걸 다 비싼 걸 했던 것 같아. 차를 리스로 샀었고 그래서 매월 돈을 내면서 차를 샀었고 그리고 정말 맨날 백화점으로 쇼핑 다니면서 맨날 백화점에서 장 보고 밥 먹고 뭐 그런 생활을 했었어 그때 당시. 왜냐면 한 달에 내가 거의 뭐 그때 돈을 꽤 벌었으니까 나는 이 정도로 앞으로 계속 벌 건데 뭐 이렇게 쓰는 게 뭐가 큰 문제일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정말 나는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정말 나를 뜯어 말리고 싶은데 철이 없었지. 그러다가 내가 어떤 일을 겪었냐 하면 이제 트레이너들은 이렇게 업다운이 있는데 여름, 봄, 여름, 가을까지 굉장히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다가 첫 겨울을 맞이한 거야. 근데 그 첫 겨울이 어땠냐 하면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 회원수가 확실히 떨어지더라고. 근데 그때 몰랐어. 한두 달 정도는 그래도 기존에 좀 남은 돈이 있으니까 잘 버텼어. 근데 진짜 한 뭐 12월 이렇게 넘어가니까 9월부터 사람이 뚝 떨어져서 10월 11월 12월, 이때는 진짜 회원들이 없는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돼버리니까 당장 나는 기름값도 내야 되고 또 막 리스비도 내야 되고 이러는데 흔히 말해서 통장의 잔고가 떨어진 거야. 와, 그때 정말 내가 현타를 받은 거야. 아니 내가 그동안 그래도 일을 꽤나 몇 개월 동안 오래 열심히 했는데 잘 번다고 잘 벌었는데 통장에 돈이 남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와 이건 진짜 아니구나, 이건 진짜 아니구나. 그때 딱 그걸 느끼고 참 좀 바보 같지만 그때 그걸 딱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좀 개조를 했어. 정신 개조를 하고 바로 저축이라는 걸 시작했어.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통장을 두 개로 나누고 내가 급여를 받으면 거기서 내가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남기고 다 이체를 해놨어. 다 이체를 해놓고 나는 요 돈으로만 생활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머지는 세이빙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10년 만기로 적금을 들어놨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많이 하는 그 왜 은퇴 퇴직연금 있잖아. 내가 그때 28살 때 퇴직연금을 들었어. 10년 만기. 참고로 올해 지금 이제 거의 만기야. 그 10년이 벌써 됐더라고 그때 들은 게. 그래서 그때 120만원을 월 120만원짜리를 들었어. 근데 이제 그게 올해 마지막 횟수로 끝나더라고. 만기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저축이란 것도 시작하고 뭐 월 어쨌든 이렇게 묶어놓는 뭐 그런 저축 상품도 시작하고 그때부터 약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 내가 나중에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평생 못하게 되면 나는 그럼 그때부터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일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이 모였어. 돈이 어느 정도 모였고 한 1년 정도 트레이닝을 하니까 나 1대1로 수업을 하는 거가 굉장히 좀 약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내가 돈을 더 비싸게 받아야지 내가 버는 돈 자체를 더 늘릴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 왜냐면 1대1 트레이닝을 뭐 20만원, 30만원을 주고 받진 않잖아.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고민했던 게 그러면 1대1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4명이서 할 수 있는 그룹 수업을 만들게 돼. 최초였어 약간. 왜냐면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1회 비용이 더 줄어드는데 내가 계산했을 때 내가 1시간에 버는 돈은 훨씬 많아지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4명 수업을 1대 다 수업을 하게 되면서 나는 돈을 조금 더 잘 모았던 것 같아. 그 센터 대관 수업을 그렇게 강남에서 내 센터는 아니지만 내가 이제 대관 결제를 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센터를 운영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 그리고 거의 주말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룹 모임 운동도 했고 그래서 점점 더 내 공간에 대한 열의가 커졌는데 그거를 2014년도에 이제 드디어 돈을 모아서 역삼동에 처음으로 살롱드핏이라는 이름으로 센터를 차리게 돼. 이때는 정말 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어. 제일 비쌌던 게 보증금이었을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그때 추구했던 센터는
원래 헬스장을 차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 기구도 사야 되고 막 엄청 큰, 그때 당시 큰 공간도 필요하고 했었는데, 나는 작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하지만 뭐 기본적인 소도구나 덤벨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되게 좀 작은 규모의 짐을 운영하고 싶었어. 그게 내가 무리하지 않고 사람들이 정말 가성비를 잘 누리면서 운동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렇게 만든 짐이 살롱데핏이었고 굉장히 잘 됐어. 진짜 잘 됐어. 내가 거의 2개월 오픈하고 나서 한 2, 3개월 만에 내가 투자했던 투자 원금을 다 회수했고 그냥 엄청 잘 됐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기존에 뭐 예를 들어 한 500만원, 600만원 벌면서 되게 좋아했던 트레이너라면 그때부터는 이제 2천만원 막 이렇게 벌면서 정말 승승장구했던 것 같아.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센터는 안정화에 접어들고 정말 뭐 괜찮았어. 돈도 잘 벌었고 중간에 내가 이제 프로틴 슈폰이라는 사업도 시작을 했는데 식품에 워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논문을 찾아보다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왜 프로틴 식품에 디저트처럼 만들면 안 돼? 프로틴으로 케이크물을 만들면 안 될까? 나 그런데 그거 좀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은 계란 흰자로 우리가 머랭을 만들어서 슈폰 케이크를 만들잖아? 그것처럼 프로틴 슈폰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프로틴으로 케이크를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 논문 보다가 난 생각이라서 그거를 진짜 직접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막 레시피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첫 프로토타입의 제품이 나왔고 이거를 이제 세일즈를 시범 삼아 했을 때 진짜 반응이 좋았어. 정말 미친 듯이 반응이 좋았어. 그래서 그걸 아 이게 진짜 대박이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계획을 잡고 해서 그것도 이제 제품화를 해서 만들기 시작했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기존에 원래 센터만 운영을 했었는데 그 슈폰이라는 또 운영 사업체를 갖게 되고 이거 공장을 만들고 공장 임대를 하고 직원을 뽑아서 빵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어느 순간 보니 내가 벌어들이는 돈도 훨씬 더 사이즈가 커지고 또 이제 관리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냥 일개 트레이너로서 수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업체 관리도 해야 되고 뭐 되게 할 일이 많아지더라고. 그때는 솔직히 조금 렉이 걸려서 가족들의 도움을 좀 받았어. 일단 엄마한테 슈폰 그 공장 운영하는 걸 좀 도와달라고 했고 저희 또 우리 삼촌한테 경영 지원 회계 이런 부분을 좀 부탁해서 좀 일을 분산해서 하기 시작했지. 근데 이게 좀 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더라고. 그래서 2016년도쯤에 어느 날 내가 시간이 좀 남는 거야. 낮에 낮잠도 자고 내 개인 운동도 하는데 뭔가 조금 느낌이 별로였어. 맨날 맨날 미친 듯이 바쁘고 막 이렇게 살다가 뭔가 조금 시간이 남는 것 같으니까 조미수시더라고. 내가 뭔가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때는. 그래서 그때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그때까지도 되게 블로그를 열심히 했거든. 거의 다 대부분 우리 센터는 블로그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었으니까 그때 고민했던 게 뭔가 사진으로만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바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유튜브였어. 내가 그때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사람들이 막 유튜브 많이 한다더라, 유튜브란 게 있다더라 이런 시즌이었거든. 그래서 그때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내가 카메라를 샀어. 원래는 내가 블로그용 카메라, 사진 찍는 카메라만 갖고 있었는데 영상용 카메라를 사고 컴퓨터도 샀어. 맥을 샀어. 왜냐면 나도 잘 그때 몰랐으니까 영상하는 사람들은 다 맥을 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맥 컴퓨터도 처음으로 샀어.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유튜브를 공부해보겠다고 혼자 독학을 한 거지. 그렇게 올라온 게 내 유튜브 첫 영상이야. 그때는 솔직히 뭐 지금은 그렇게 영상 올리면 망하지. 진짜 아무도 안 보는데 그때는 다들 그렇게 러프하게 찍어서 정말 기본 자막 정말 촌스럽게 올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다 보니까 그랬어. 괜찮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지지부진했어. 나는 나름 그래도 블로그에서 거의 파워블로그급 되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유튜브에서는 진짜 1도 정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구독자 수가 너무 천천히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한 4,000명, 6,000명 됐을 때 이제 아는 PD님하고 CJ에서 그때 E&M에서 미팅을 했었는데 나 너무 이거 제작이 힘들어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1인 크리에이터입니다.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편집하고 본인이 모든 것을 해야 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나도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것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재정립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그래서 이런 컨텐츠 저런 컨텐츠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조회수가 나올 만한 컨텐츠를 좀 만들다가 어느 순간 이거 내가 해서는 이게 안 되겠다. 왜냐면 나는 그때 수업도 했으니까 싶어서 직원을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중간부터는 이제 유튜브 직원을 구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지.
그때 이제 중간에 막 그 프로틴 시폰도 커지고 뭐 이것저것 일이 많이 생기니까 마케팅 직원도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도 내가 구했는데 앉을 데가 없으니까 바로 내 옆에 앉아가지고 일을 시켰단 말이야, 센터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을 내가 마켓 그 피트니스 센터 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 두 명이 생긴 거야, 그때.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이제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그때 내가 처음으로 삼성동에 임대를 하게 돼. 사무실로. 유튜브 사무실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한테 크리에이터로서 한 발짝 나아가는 되게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 선릉과 그 삼성동 그 조그만 사이길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반은 여기 있고 반은 여기 있고 오전 오후 번갈아 가면서 업무를 했어. 그렇게 꽤나 오랜 시간을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이제 유튜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왜냐면 유튜브가 잘 됐어. 잘 됐고 나도 거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유튜브 쪽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 그래서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제 나도 많이 욕심이 생겨서 진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조금 더 컨텐츠에 많이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아마 그때 무렵 내가 또 생각했던 게, 아, 1대 다 수업 이제 좀 지루해. 이거 많이 따라해 사람들이. 뭔가 좀 더 가성비를 더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공간의 제약 때문에 한 번에 8명밖에 수업을 못했는데 혹시 공간이 온라인 공간이라면 한 번에 20명도 할 수 있고 100명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든 바로 이후에 아, 해보자 해서 그때 당시 이제 아프리카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 실방을 할 수 있는 라이브 플랫폼을 이용해서 1대 다 수업을 시작하게 됐어. 해보니까 너무너무나 괜찮았고, 또 나도 이렇게 또 오프라인에서 티칭하는 거랑 온라인에서 이렇게 굉장히 차분하게 내가 할 말을 다 하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거랑 또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 너무너무 난 마음에 들었어, 그런 수업 방식이. 왜냐면 내가 더 조금 더 침착하게 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었고 내가 더 친절하게 잘 설명할 수가 있더라고. 이게 너무 나랑 잘 맞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 온라인 수업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 그렇게 30명으로 시작했던 온라인 수업이,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수업 플랫폼도 만들고 우리가 그 플랫폼으로 뭐 쇼핑몰도 통합시키고 자체 솔루션도 개발을 하면서,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제대로 만들려니까 돈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 이제는 거의 수강생 자체가 뭐 거의 뭐 1,000명 넘어갈 정도로 우리 같이 나랑 매일매일 운동하시는 분들이 매달 거의 한 뭐 1,000몇백 명 정도 될 만큼 누적 수강생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때 만들었던 시스템을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면서 이제는 온라인 쪽으로 수업을 굉장히 강화하게 된 것 같아. 어찌 보면 그때 내가 그냥 1대1 그냥 수업을 하는 선생님, 트레이너 선생님이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운동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많이 올라갔던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모델에 가까워졌던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일단 나는 BM을 만들었어. 즉 비즈니스 모델, 내가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구조를 클래스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고, 유튜브는 또 유튜브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유튜브라는 게 우리 컨텐츠 그 특성상 조회수 수익으로는 큰 이득을 얻지는 못해. 오히려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또 광고 영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기타 소득이 있을 때에는 또 그것도 또 매출로 잡히다 보니까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튜브에서도 소소하게 또 수익을 내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운영을 하게 된 거지. 이렇게 일단은 내가 지금 현재까지 하는 일들을 이렇게 어떻게 전개했는지 알려줬고, 뭐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내가 시도하고 지금 혹은 시도하고 있는 작은 뭐 이렇게 사업들 아이템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맥락은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효과를 보고 있는,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 컨텐츠를 기본으로 하자라는 큰 맥락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시킬 수 있는, 혹은 좀 더 좋은 뭐 콜라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캐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조금 잡기 위해서 나를 좀 더 브랜딩하는데 이제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하고 싶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돈을 내가 거의 20대 후반, 어떻게 보면은 좀 여자 나이로는 늦은 시간, 늦다라고 볼 수 있는 기간의 시기부터 나는 돈을 벌기 시작했어. 남들보다 늦었고 또 거의 한 약 1년 가까이는 내가 삽질도 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이든지 늦은 건 없다고 생각해. 정말 늦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그 누구든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내가 그래. 예전에 우리 삼촌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 20대에는 그냥 아무거나 다 도전해야 되는 나이고 30대에는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해야 하는 나이다. 그리고 40대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걸 들었던 것 같아. 40대가 그거였나? 저 약간 헷갈리는데 근데 정말 맞는 것 같다. 20대 때는 난 진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운동이란 걸 하지 않고 정말 집에서 시키는 것처럼 이력서 열심히 쓰고 되게 스펙 쌓는 거에만 몰두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해보고 싶은 거 20대 때는 진짜 그게 뭐가 됐든 무조건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게 나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됐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들이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인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말들을 너무 좋아해. 물론 스티브 잡스가 한 이야기도 있지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그런 하나의 점들이 만나서 결국에 하나의 선이 되는 거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하찮은 무언가들이 모여서 결국에 하나의 결과라는 큰 선을 만들잖아. 나도 그때 20대 때 내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방황하면서 그 방황을 깨기 위해 운동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정말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그리고 30대 때 내가 진로를 정한 이후부터는 난 진짜 미친 듯이 일만 했어. 정말 센터에서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센터 바닥에서 그냥 침낭 깔고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다시 첫 수업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주말에 또 일하고 이런 삶을 진짜 수없이 반복하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일 많이 했어. 그리고 거기에 몰두했어.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전에는 퇴근이라는 거가 없는 삶을 살다가 사실 주말에 쉬기 시작한 것도 한 몇 년 전부터 이었던 것 같아. 나는 원래 주말에도 항상 일을 했거든. 근데 그렇게 너무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몸이 견디지 못하고 번아웃이 오더라고. 그래서 사실 주말만큼은 나를 위해 쉬자, 완전히 쉬자 라는 것을 철칙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몇 년 전이야. 그래서 30대 때 정말 나는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 내 일에 한눈 팔지 않고 내 일에만 전념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같다.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돈을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나는 돈을 쓰기도 정말 많이 썼고 뭐 돈을 벌기도 많이 벌었고 또 저축하고 세이빙도 많이 했어. 나를 동기부여 해주는 사람이 정말 인생의 멘토라고 하잖아.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나는 주변에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겪지 않아도 제일 모든 것들을 좀 많이 겪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 근데 또 나처럼 고집이 센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말을 잘 듣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 나는 그때 당시 돈을 한번 그렇게 돈의 무서움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내가 버는 거 이상 나는 저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고 그래서 이제 월마다 누적시켜서 저축을 하는 그런 저축 상품도 많이 가입을 하고 물론 그 나머지는 열심히 쓰기도 했고 근데 이렇게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몹시 무력을 부렸던 한 몇 년간이 있었어. 그때는 정말 명품도 정말 많이 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샤넬 VVIP도 돼보고 이제는 그런 거에 진짜 관심이 또 1도 없어졌어. 정말 1도 없어졌어.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자산을 좀 더 많이 잘 모으고 투자해서 잘 축적해서 이걸로 뭔가 미래 가치가 되는 거에 안전하게 내 자산을 보호하고 싶다. 언제까지는 또 명품을 사는 게 나에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이자 목표였다면 지금은 뭔가 돈을 벌어서 그보다 조금 더 큰 자산을 획득하거나 뭐 하다못해 뭐 건물이나 뭐 아니면 사실 나는 아직 건물이 없는데 건물이나 뭐 이제 뭐 정말 뭐 다른 좀 더 커머리가 큰 무언가를 위해 투자하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이 생긴 것 같아. 나는 투자해서 돈을 잃은 적은 없어. 되게 보수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출도 정말 많이 줄이고 벌어서 그걸 어떻게 내가 이제 이 자산을 가지고 내 미래를 준비해 나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은퇴 후를 조금 더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근로소득이 아니라 불로소득으로 뭔가 지금 각 벌어놓은 자산을 가지고 이걸 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돈을 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쓰느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서 성공한 여자들, 돈 잘 버는 여자들이 있지만 정말 성공을 하면 할수록 씀씀이가 점점 커지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물론 좋은 부분이고 나를 동기부여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또 하나의 매개체가 되기도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더 일을 할 거고 내가 과연 미래에 이 정도의 삶을 이 정도 사이즈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나는 8년 전에 산 차를 지금도 타고 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솔직히 돈을 좀, 그러니까 돈 좀 벌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차부터 슈퍼카 뽑잖아. 근데 나는 그 돈으로 차라리 수익형 오피스텔을 사면 내가 한 달에 월세를 200 얼마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점점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냐라고 단순히 질문을 한다면, 열심히 일하고 내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검소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해. 그렇다고 내가 돈을 안 쓰는 건 아니야. 내가 정말 전혀 부담이 1도 되지 않는 수준에 내에서 소비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 무엇보다 내가 지금까지 좀 성공적으로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나는 미래를 보고 움직였어. 그래서 항상 미래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어떤 액션을 내가 먼저 취해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돈도 준비를 하고, 내가 그런 기회를 잡았을 때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내가 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지. 오늘은 좀 내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해왔는지, 사실 나는 금수저는 아니고 정말 순전히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돈을 어떻게 써왔는지까지도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조금 됐는지 모르겠어. 일단 여자 나이 38, 내년 39인데 나는 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물론 특히 나처럼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꼭 싱글이 아니더라도 결국에 경제력이라는 거는 나의 굉장히 큰 무기라고 생각해. 돈을 쓰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기본적으로 내 파워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경제권이 있어야 되고 내가 경제적인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는 나의 가장 큰 파워고 내 무기야. 그래서 많은 우리 나를 지켜보는 여자분들이 많을 텐데,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야. 내 경제적인 주도권을 계속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나에게 맞는 소비, 지출, 그리고 저축 플랜을 반드시 짜야 된다고 생각해. 요즘은 내가 즐기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소확행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생기고 하잖아. 근데 내가 느낀 건 단 하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는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없어. 이건 확실해. 항상 사람은 어느 정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도 나를 희생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수다를 좀 떨어봤고, 사실 우리 커리어나 막 이런 쪽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고, 돈 얘기만 하더라도 솔직히 진짜 많아 얘기가.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디테일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이만 들어가고, 이제 앞으로 곧 크리스마스잖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여러분들 모두 이 추워지는 겨울에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